오재류와 기재류의 기세 변화 이야기입니다. 짝수 발굽동물인 오재류와 홀수 발굽동물인 기재류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때가 2300만 년 전에 시작된 신유전자 시대였는데요. 몸집을 키우면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던 홀수 발굽동물의 기세가 꺾이고요. 짝수 발굽동물은 우길승천하듯 자신의 시대를 열어간 변곡점이 신유전자 시대인 마이오세에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변화가 누구에게는 행운이 되고 누구에게는 불운이 된 셈인데요. 이번 이야기는 생태계와 환경 개요 네 번째 영상의 연속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세균이나 조류 같은 하등 생물이 대다수였던 시기를 지나서 고생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등장했었고요. 중생대의 파충류 시대를 지나서 신생대의 포유류 시대로 진입합니다. 신생대 초기에는요, 공룡 틈에서 꾀지지했던 모습을 못 버렸던 포유류가 점점 당당하게 대낮을 활보하면서 서식 범위를 넓히고 다양해졌는데요. 신생대 두 번째 지질 시기인 에오센은 신생대에서 가장 따스했던 시기여서요, 극지방까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남미와 남극 대륙이 붙어 있다가요,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드레이크 해협이 형성되고 남극 순환 해류가 생겨나면서 남극이 고립되었습니다. 고립된 남극은 차가워지면서 빙하를 쌓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남극 빙하가 형성되면서 극기후가 생겨났고요. 지구 기온은 좀 더 추워지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거죠. 이 시기에요, 인도 아대륙은 표류하다가 유라시아 대륙하고 충돌했고요. 점점 밀고 올라오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형성하고 고산 기후를 만들어냈죠. 고산 빙하는 햇빛을 반사하면서 온도를 낮추게 되었고요. 그래서 기후를 바꾸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극기후가 생겨나고 고산 기후까지 생겨났던 시기가 신생 때 세 번째 지질 시기인 올리고세인데요. 덥고 수변했던 지구는 춥고 건조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울창했던 숲 가장자리가 건조해지면서 숲의 가장자리부터 초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리고세 때 지구 생태계에 등장했던 초원은요, 춥고 건조해지면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마이오세가 이제 230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마이오세에 들어와서는요, 초원이 확장되었는데요. 마이오세는 지구가 현재와 같은 생태계와 현대 생물들의 조상이 지구 생태계 곳곳을 차지하게 되죠. 신유전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300만 년 이전에는 숲의 가장자리부터 초원으로 바뀌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숲은 울창했어요. 그래서 숲에서 잎을 먹는 초식동물, 브라우저에 유리한 조건이었거든요. 이 시기에 15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코뿔소가 아시아에 살았었습니다. 코뿔소는 홀수 발굽의 기재류죠. 이때까지만 해도 홀수 발굽 동물이 짝수 발굽 동물보다 몸집도 크고 수적으로도 우세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등장했던 땅 위를 걸어다닌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은 이때 등장한 기재류들이었습니다. 분포와 적응력에서 보면 소목은 말목에 2천만 년 전에 판정승을 거둔 동물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저울질을 할 수야 없겠지만요. 마이오세 진입 후 지금까지 육상생태계에서 홀수발굽 동물은 짝수발굽 동물이 번창하는 기세를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기재류는 숫자나 종류만 보더라도 우재류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이 시기에 캥거루와 같은 불완전 태반 포유동물이 번성 기회를 잡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구는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해지면서 생물들이 적응력 차이로 우세의 종이 바뀌고 있을 무렵이었죠. 호주 대륙도 이 시기에 변화를 맞았습니다. 호주는 남극과 가깝게 있었다가요, 지각판이 움직이면서 이 시기에 남회기선 부근에 위치하게 되었거든요. 회기선 부근은 적도에서 덮여져서 상승한 바람이 하강하는 위치가 바로 회기선 지역입니다. 그래서 회기선 지역은 고기압 권역이 됩니다.
이 지역의 캥거루처럼 일찍 출산해서 어미부터 생존율을 높여놓고요. 새끼는 주머니 속에 넣고 보호하는 불완전 태반 포유류인 유대류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잘 살아남게 되면서요. 태반 포유를 누르고 유대류가 득세하게 된 지역이 바로 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또 이 시기에 바다 속에서도 급격한 해양 생물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상이 차가워지고 건조해질 때 고위도 바닷물에서 해조숲이 형성되었고요. 이 켈프숲은 다양한 바다 환경과 양분을 제공하면서 바다 생물들이 다양한 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육상과 해양에서 동적인 변화가 일어난 신유전자 시대는요. 2300만 년 전 마이오세부터였는데요. 이때 육상에서는 확장된 초원에서 누가 더 자기 몸이 노출된 환경을 잘 견디고 거친 풀을 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었던 거죠. 초식동물들은 포식자를 피해서 발가락에 발굽을 달고 열심히 도망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요. 잎을 먹는 동물,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풀을 먹는 그레이저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소종류가 말종류보다 빠르게 번성할 수 있었던 건요. 짝수발굽 동물의 환경 적응력도 뛰어났지만요. 먹이 적응력 때문이 큰데요. 소종류와 말종류는 소화 방식이 다릅니다. 소는 반추 동물이고요. 말은 맹장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소화시킵니다. 둘 다 섬유소가 많은 먹이를 발효시켜서 소화하는 점은 비슷합니다. 우제류는요, 마구잡이로 먹어 삼킨 다음에 첫째 위에 저장하죠.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서 천천히 입으로 개어내고 씹어 삼켜서 되새김하는 소화 방식입니다. 먹이를 작은 입자로 쪼개놓기 때문에요, 소화 기능이 뛰어나서요, 지구 생태계의 초원이 형성된 건요, 우제류에게 대박 터지는 조건이 되었던 거죠. 먹이를 먹는 방식도 다릅니다. 소와 말은 이빨 구조가 다르거든요. 소의 경우는 위턱에 앞니가 없고요. 입술이 패드로 되어 있는데요. 말은 앞니가 있어서 소보다 이빨 수가 많습니다. 근데 소는 먹이를 위에서부터 다짜고짜 잘라먹지 않고요. 아래턱 앞니와 치아 패드,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까지 사용해서요. 먹이를 처음부터 파악하고요. 골라먹는 습성을 키웠습니다. 씹고 개우고 다시 씹고 하는 반복된 과정을 거치면서 뭘 먹든지 웬만한 건 다 소화시킵니다. 기제류는 급할 때 재빨리 삼켜서 위 속에 저장해 놓기가 어려운 데다가요. 소화 효율성도 우제류보다 떨어집니다. 소화 효율성이 우제류의 70%밖에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제류만큼 에너지를 얻어내려면 좀 더 질 좋은 먹이가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먹이를 찾아 먹어야 되고요. 양도 더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홀수발급 동물은 신생대의 진입 후, 그러니까 초기 팔레오세를 빼더라도요. 에오세 이후 3500만 년 동안 기세가 등등하게 확장 일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환경이 바뀌면서 먹이 적응력과 소화 방식 차이를 이점으로 내세운 작은 몸집의 짝수발급 동물이 홀수발급 동물을 누르고 신진 세력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짝수발급 동물은 경쟁 우위를 차지한 후 점점 더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영양이나 양, 염소, 들소 등 우제류는 먹이가 풍부할 때 일단 삼키고요. 서서히 되새김질하면서 웬만한 건 다 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척박한 지구 환경을 샅샅이 뒤지면서 구석구석 진출해 갔습니다. 고산지대에도 올라갔고요. 추운 극지방에도 갔고 사막, 또 여기저기 후미진 곳까지 머뭇거림 없이 용감히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변신을 거듭해 갔습니다. 기제류는 말, 코뿔소, 맥, 얼룩말, 당나귀 등 고작 18종인데 반해서요. 우제류는 각양각색 환경에 번성하면서 소목에 속하는 동물들은 낙타, 라마, 또 하마, 또 있고요. 기린, 사슴, 돼지, 염소영양, 소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대략 220종으로 종류로나 숫자상으로 기제류를 누릅니다. 우제류의 기세는요. 환경 변화가 심해진 현재의 지구에서도 여전히 당당합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맹장에서 섬유소를 분해하는 말의 소화력이 한물간 방식은 아니고요. 몸집 크기와 기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말은 뚜렷하게 진화했습니다. 기재류들은 잎을 먹는 동물 브라우저에서 풀을 먹는 그레이저로 먹이 적응을 했고요. 열린 공간을 힘껏 달릴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나름 변신을 거듭하면서 넓어진 초원에 적응력을 씩씩하게 키웠습니다. 초원을 달리게 된 말은 기재류 중에서 향상 진화가 뚜렷합니다. 현재의 말 종류는요, 계속해서 소화 흡수력을 높이고 환경 적응력이 높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소 종류와 견주면 비교 열위 상황이었습니다. 홀수 발급 동물이 열심히 변신 노력을 거듭했지만 이미 패권을 장악한 짝수 발급 동물에게 밀려서 반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고요. 이미 인류세로 들어서 버려서요. 홀수 발굽 동물이 용쓸 기회는 물 건너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야생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실패를 거울 삼아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